안녕하세요. 우리는 스낵타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에 나오던 010 누나 언제 다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은 메타코미디 일반 직원분이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출연은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에 저희가 빌고 빌어서 단 두 컷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제가 예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리 가려고? 네, 팀장님. 아니, 이번 주까지 우리 팀 기회가 넘기려면 오늘까지는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010씨는 약속 있으면 가도 돼. 네. 저 10씨. 10씨는 왜 들어가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예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에? 그럼 저는 안 이쁘다는 소리입니까? 네.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야근이니까 내가 오늘 치킨 쏠게. 와! 무슨 치킨으로 시킬까? BBQ 어떠세요? 일공씨는 무슨 치킨 좋아해? 네. 네네 치킨? 그래! 네네 치킨 먹자! 나도 오랜만에 황금 올리브가 땡기네. 황금 올리브가 BBQ인데요? 어? 이 대리가 나보다 상사였나? 말대꾸를 좆빠지게 하네? 어, 팀장님! 컴퓨터가 먹통입니다! 뭔 소리야 그게? 어? 아니 이게 뭐야! 왜 모니터에 김정은 사진이 가득해! 아무래도 북한에서 디도스 공격한 것 같습니다! 맞죠 일공씨? 아무래도... 아니 수많은 회사 중에서 왜 하필 우리 회사로 공격이 들어온 거야? 아무래도 제가 예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아름다움은 양날의 검이구만. 이쁜 장미일수록 가시가 많은 법이지요. 일단 씨어나 해독해서 백신 프로그램 만들어봐.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백신 만들 테니까 일공씨가 언어 해독해. 네. 아무 난이도는 어때? 상중하 중에 어느 정도야? 좋아! 우린 절대 북한에 지지 않아. 우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 팀장님! 나갔습니다! 좋았어! 이제 치킨 시킨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한반도에 유례없는 강도 35의 지진이라고 합니다! 다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해! 네! 네. 아, 이렇게 죽는 건가? 일공씨, 저 사실 일공씨 좋아했어요. 제 방 벽은 제가 몰래 찍은 일공씨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강 팀장님도 죄송합니다. 저번에 뒤에서 욕한 거 사실 저예요. 그리고 커피에 정상가리 탄 것도 저예요. 그리고 퇴근길에 몰래 트럭으로 친 것도 저고요. 팀장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방에다 오줌 싸놓은 것도 저예요. 그날 비타민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어? 뭐지? 아니 이 대리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날씨가 풀렸다는데요. 어 다행이네. 근데 이 대리 아까 지진 났을 때 했던 얘긴 뭐야? 죄송합니다. 진짜 일공씨 좋아해? 네? 네. 아... 일공씨는 내가 좋아해! 그럼 일공씨가 선택하세요. 아... 왜? 둘 다 싫어? 네. 아! 외계인이다! 아니 씨발 왜 우리 부서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무래도 제가 예뻐서 그런 거다. 이제 말 놓기로 한 거야? 그런 거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 다들 도망가세요! 여호호호 여호여호. 이 대리! 이제 라이벌이 죽었네. 자기야 우리 창밖으로 탈출하자. 네. 무서워하지마 자기야. 우리 서로가 있잖아. 마지막으로 눈 딱 감고 나가. 하. 아, 잠깐만 이거 새 컷째 아니야? 아 그러면 요 컷은 쓰지 말까요? 이건 보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보너스네 보너스.